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엽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17일입니다. 한 해도 다 지나가는 것 같군요. 오늘 시간은 물총조개 칼국수, 겨울철에 승업을 이루는 물총조개 칼국수, 청양초를 넣고 얼큰하게 조개국물을 마시면서 칼국수를 드실 수 있는 그 조개를 어떻게 살려가면서 4일, 5일, 일주일을 살려가면서 손님들한테 신선한 조개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영상을 공유하겠습니다. 조개를 뭐 구입을 해서 산지에서 구입을 해오든 시장에서 구입을 해오든 수산부에서 구입해오든 그 산한 조개를 우리가 가져오면 하루 이틀 만에 폐사를 돼서 예를 들어서 10kg를 챙겨왔을 때 5kg 정도를 팔고 5kg가 남았을 때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그게 도태되고 생물이다 보니까 죽어서 손님 상에 못 내고 뭐 죽은 조개를 사면은 입을 안 벌린다 아닙니까? 그래서 버리게 되는데 그거를 방법을 해소를 시키는 그런 영상을 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영상은 팩트마다 꿀팁이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조개 칼국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조개가 죽기 때문에 원하는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개는 온도, 염도, 보관 방법만 알면은 가져와서 일주일 동안 얼마든지 살려가면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조개를 이렇게 그물망에 담겨져 가지고 있고 또 얼음을 넣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꺼내면 얼음이 여기 있습니다. 얼음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난지게 이게 물을 받아 가지고 염분을 만들어서 소금물을 바닷물을 만들 때 얼음을 넣고 찾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얼음을 제가 항상 챙겨 오는 이유가 자 조개를 물에 넣고 그 보관을 할 때 얼음을 넣어야지 물이 냉각 0도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매를 해올 때는 꼭 얼음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조개는 학명으로서는 동죽조개입니다. 동죽조개 조개 안에 바닷물을 묵고 있어 가지고 삶아 가지고 딱 우리가 먹을 때 입속에서 바닷물이 톡톡 터진다고 우리가 흔히 물총조개라고도 합니다. 입에서 물총처럼 바닷물이 쏘기 때문에 물총조개라는 말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죽조개라도 말을 하고 물총조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금 바다 수돗물에 소금을 넣어서 염도를 어느 염도를 체크를 해야 되는지 염도계로 한번 재 가지고 바닷물 1.5도 염도 1.5도로 만들겠습니다. 원래 바닷물은 2.2, 2.3, 2.4 정도 가는데 여기서는 1.5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1.5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 조개마다 소금물을 꽉 물고 있습니다. 물고 이 염도 1.5에 들어가면은 염도가 싱겁기 때문에 자기 자체에서 염도를 맞추기 위해서 바다 소금물을 다 배출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5도로 만들어놔도 조개를 넣고 다시 보관할 때 들어가 찍으면 2.2 정도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수년 동안 제가 하도 저도 조개를 사와가지고 이틀 쓰면은 절반 쓰면은 절반은 죽어가 있고 이래가지고 많은 시행착오를 냈기 때문에 제가 개발한 겁니다. 저 나름대로. 여러분 여기 소금이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만들기 전에는 염도가 0.0입니다. 염도가 0.0인데 소금을 넣고 1.5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0.0입니다. 잘 보이시죠? 0.0입니다. 염도계가. 그래, 이 식당업을 하면은 염도계가 필수. 저는 한 두세 개까지 있습니다. 염도계를. 여러분, 소금물을 만들었습니다. 소금물을 만드니까 정확하게 1.5 나오죠? 1.5, 1.6. 자, 정확하게 1.5, 1.6 나오면은 여기서 얼음을 넣으면은 염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1.6, 뭐, 이 정도 나오면은 딱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얼음을 넣으면 한 1.4 정도, 1.5 정도 됩니다. 얼음을 조금 완전히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물을. 그래 조개가 이어도 폐사가 안 됩니다. 바로 잠을 잡니다. 조개가. 여러분, 얼음을 띄었습니다. 얼음을 띄우니까
자, 1은 1.6, 1.4가 나오죠. 염도 온도가. 염도 온도가 1.4, 1.6 나옵니다. 그럼 얼음이 좀 죽으면은 1.5까지는 되는데, 여기서부터 조개가 활동을 조금 합니다. 활동을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1.6, 1. 뭐이 정도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관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지금 조개가 살아가지고 놀다가 찹찹하면 얼음 차보면은 잠을 자쁩니다. 캄캄한 데 이어놓으면. 지금 이거 해감을 다 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얼음을 띄워놓고 있는 상태에서 냉장고 0도에서 마이너스 1도, 2도. 자, 이 얼음이 안 녹을 정도로 이게서 계속 얼음은 안 됩니다. 더 세보면은 냉동이 온도가 더 내려가면 안 되니까 0도에서 1도, 마이너스 1도, 2도에 딱 넣고 냉장고에 요즘 냉장고가 좋아가지고 냉장시설도 온도가 마이너스 0도, 1도, 2도까지 내려가도록 딱 맞출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은. 그래서 뚜껑을 두고 딱 넣어놓으면 지금 제가 장담하는데 일주일은 끄떡없이 이게서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 저가 먹이 활동을 하면 물이 탁하고 이렇기 때문에 폐사가 되는데 절대 이게서는 딱지 죽은 듯이 그대로 누워 자기 때문에 동작 그만, 말 그대로 동작 그만, 일주일 동안 끄떡없이 살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추우면은 행동 자체가, 반경 자체가 좁아진다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생물들은 기온이 안 맞으면 그대로 가만히 있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생명이. 여러분, 잘 보셨지요? 생활의 지혜가 따로 있습니까?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동족 조개 칼국수를 끓여내다가, 자, 그래서 한 4년 전만 해도 조개를 20kg 사오면은 20kg 다 이틀 만에 소비를 다 하면은 그런 문제가, 저런 문제를 해결을 뭐 생각을 안 했는데, 뭐 장사라는 게 100그릇 팔다가 그 다음날에 50그릇으로 딱반 떨어지면은 조개가 남을 거 아닙니까? 조개가 남아가지고 생물은 죽어봅니다. 죽어가지고 버리기도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해, 두 해째 해는 이 조개 칼국수로 과연 해가 되나? 뭐 장사를 하는데 칼국수, 물총 조개 칼국수 해가지고 남아야지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조개가 워낙 죽어 사니까 똔똔이 비슷하게 되고 이런 기분이 들고 이래가 조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간판하고 막 크게 이 간판을 붙이놔 놓고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 간판 떼낼 수도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다가 보니까 저도 야, 이 그러면은 이 조개에 대해서 특성을 알고 연구를 한번 해보자. 조개를 구입을 해가지고 저 가게에서 5일, 6일은 살려가면서 작업을 하면은 버릴려야 버릴 수, 버리는 조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자, 첫째 염도를 딱 맞춰보고 바닷물 그대로 하면은 더 짧아지니까 조개가 폐사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1.5도 염도를 몇번 1.0, 1.2, 1.5, 1.8 이런 식으로 만들어 기준이 딱 잡히는 게 1.5더라고. 그래서 조개를 딱 넣으면 조개의 바닷물하고 저거가 첫 번에는 뭐 왔을 때 활동을 조금 할거 아닙니까? 물을 뱉고 마시고 일하다 보니까 온도가 2.0, 2.1, 1.5도 만들어놔도 바닷물이 염도가 올라간다는 걸 내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온도 보관. 자, 잘못하다가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바닷물이 또 얼어보면 조개가 죽어 봅니다. 최고 적정 온도가 저 얼음을 아까 띄워놨을 때 얼음이 안 녹고 더안 얼게끔 하기 위한 온도가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2도입니다. 자, 더 이상 물이 안 얼고 더 이상 안 녹고 자, 북극에 가면 빙하가 둥둥 떠가 있더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 상태에서도 유지를 하면은 상당히 저는 한 일주일 정도는 끄뜨겁대요. 저도 이걸 처음 하면서 이틀 지나면 살아있나, 3일 지나면 죽어있나, 4일 지나면 죽었나, 조개가 와 이런 식으로 손님들은 계속 주문이 도는데 조개가 살아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강박관념이 생기는데 지금은 전부 다그 이상 모습이 가져오면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일주일 안에 다 팔지만은 지금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은 조개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이 사가 왔습니다.
많이 사가고 기존 있는 거 하고 한 20kg 넘습니다. 20kg 넘는 거를 3일간 다 팔아내면 화요일날 또 구매하면 딱 맞습니다. 제가 보관법을 그래서 저한테 레시피 전수를 받은 분들한테도 다 지금 다 이 상태로 가르쳐 줘 가지고 와 정말로 희한하네요. 예를 들어서 저 조개를 수족관에 넣고 바닷물 넣고 산소를 공급해 가지고 살린다고 그런 개념을 하면 한 이틀 안에 죽어 봅니다. 조개가 먹이 활동을 안 하면서 물만 계속 먹으면은 굶어가 죽을 거 아닙니까?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식을 하고 물만 먹으면 사람이 죽든지 탈이 나든지 마찬가지,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살 여건을 수족관에 뭐, 영상 4도, 5도, 바닷물 온도를 맞춰가지고 산소만 공급을 내리다 해주니까 조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뻘도 언제, 뭐도 언제, 이리, 거래가 폐사되는 거라. 수족관에 나는 더 오래 사는 것 같이요. 천만이 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저 방법에로 딱 조개를 바닷물 세팅해가 냉장고 안에 바로 딱 이어놓으면은 그때부터 조개가 캄캄한 밤에서 야 이거는 칠흑 같은 어둠이고 추운 겨울인 같다 싶어가지고 활동 안 하고 가만히 버팁니다. 조개 안에 물고 있는 영양분하고 물하고 딱 가지고 조개 입을 안 벌리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4일 5일 가다가 나중에는 한계 갔다 오면은 다 입을 햇바닥을 딱 냈을 때 아 이거는 갈 때 다 됐구나 빨리 사용을 하자 그게 딱 눈에 딱 옵니다. 4일 5일까지는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조개 햇바닥이 싹 빠지나오면 야 이 아들이 버티다가 지금 가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밖에 간판을 한번 보고 마무리 작업할게요. 아, 여러분 제가 물총 조개를 이렇게 판매한다고 또 글을 적어 놔 놓고 그래가지고 이 메뉴판에도 이래 다 지금 해놔 놓고 저기 보면은 자 물총 조개 판다고 이래 다 해놨습니다. 해놔 놓고 자 이래 다 간판까지 뭐 작업 다 해놔 놓고 조개가 죽어 사가지고 조개를 안 팔라 하니까 물총 조개 칼국수를 안 만들어서 팔라 하니까 또 이게 또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개를 살려가면서 자 조개를 물총 조개 칼국수를 계속 한번 해보자 싶어가 그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사람이 한 곳에 집중해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은 꼭 성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개 살리는 법을 터득을 해 가지고 지금 물총 조개 칼국수 뭐 애를 오늘 조개를 20kg 사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5kg만 사용했다 와 걱정할 필요 없어 내일 또 팔면 된다. 조개 살아있다. 뭐 안 죽는다. 일주일 동안 끄떡없다. 이런 밤 자세로 하니까 물총 조개 손님이 점점 늘어나는 게 물총 조개 손님 늘어나가지고 자 이 집에 가면 물총 조개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자 조개가 있는데 조개가 죽어보면 손님이 찾아와도 아 조개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안 되겠습니다. 이래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해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완전 개발입니다. 여러분들도 물총 조개 칼국수, 동족 조개 칼국수를 하신 분은 저 영상을 보고 이렇게 조개를 한번 살려가면서 보관을 해서 하면은 정말로 물총 조개 칼국수를 팍팍 팔 수가 있습니다. 조개를 죽어가지고 물총 조개 칼국수를 못하겠다 이런 말은 못합니다. 못하는 단지 이유는 실력이 안 돼서 못한다. 뭐 맛을 못 내서 못한다. 이 것밖에 없습니다. 맛은 잘 나오는데 조개가 죽어가지고 못한다. 이거는 저 영상을 보고 딱 이 방법을 택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서 제가 식당을 해오면서 경험해서 노하우를 자 여러분들 모르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 전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